네. 네. 자, B의 5부터 먼저 할 거예요. B의 1 교재원은 그때 1.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수업하냐? 캐드는 해봐서 잘 알잖아. 캐드 어떻게 하냐?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민서이가 오늘 집에 가서 클래스카드의 B의 5를 공부를 네 나름대로 뭐 선생님이 어떻게 해라라고 방법을 정해서 얘기해 주지는 않아. 그냥 민서이가 보고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방법을 네 스스로 찾는 게 원래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네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일단은 해봐.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내일 할 거를 너한테 미리 보여줄게. 내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네가 선생님이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를 준비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오면 되는 거야. 자, 네가 이제 내일 딱 왔어. 내일이나 치자. 다음 시간이나 치자. 다음 시간에 오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민성이 이름을 딱 찾아가지고 오 민성이 숙제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볼 거야. 비의 21을 한번 봤네. 재미로 들어가서 봤나 봐요. 자, 그러면 원래는 이제 내일 오면 여기에 비의 0, 5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그걸 선생님이 딱 눌러가지고 민성이 그럼 비의 5 공부했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선생님이 알려줄 게 뭐가 있는지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민성이가 알아야 될거 알려줄 거다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딱 나와. 그러면 이제 민성이한테 제일 먼저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민성아 이거 한번 소리 내서 읽어봐라 라고 얘기해. 그러면 뭐 민성이가 한번 지금은 공부 안 해서 틀릴 수도 있지만 맞든 틀리든 한번 읽어보자.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한번 더? 그럼 한번 들어볼까? Bone, bone, 뭐라는 것 같아? bone. Bone 이러지, bone. 자, 그러면 얘가 왜 bone 되었는지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원래는 민성이가 내기 해줘야 돼. 자, 여기에다 선생님 숫자를 적을 거거든? 이렇게 적을 거야. 이 숫자의 의미는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개수야. 그러니까 B는 소리 하나밖에 안 갖고 있던 얘기고, O는 욕심쟁이라서 소리를 네 가지나 갖고 있던 얘기고, 그 다음에 N은 소리 몇 개? 2는 3개. 세 개를 갖고 있던 그럼 이게 다 합쳐서 bone이 됐는데 그럼 왜 bone이 됐냐? B는 항상 b 소리를 내. 그 다음에 O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자 O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선생님이 이제 민성이한테 8번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그 이후에는 민성이가 스스로 알아야 돼. 근데 민성이가 빨리 익히면 8번 가르쳐 주기 전에 벌써 알 수도 있겠지? 자 O는 소리 4개 갖고 있다 했어. 자, 오우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오우. 오. 대표 소리 오. 큰애 대표 소리가 하나 더 있어. 아. 그 다음에 힘 빠졌어. 그래서 오우가 가지고 있는 소리 아까 네 개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네 개가 뭐다? 오우, 오, 아, 오우는 뭐? 오우, 오, 아, 어. 이제 그렇게 주시고 대답하면 돼. 오우가 민성이한테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야 민성아 오우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민성이는 뭐라고 그러면 다 오우 오우 아 됐습니까? 자 미리 얘기해주면 A하고 E하고 I하고 오우 유이 다섯 녀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 세개 이상의 소리를 갖고 있는 얘는 네 개, 얘는 세 개, 얘세 개, 얘네 개, 얘세 개, 이렇게 욕심쟁이들이야. 자, 근데 얘들은 첫 번째 소리는 항상 내 이름을 불러줘 라는 소리를 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소리는 대표 소리라고 하는 애들이고, 마지막 소리는 A 미리 얘기해줄게. A는 가지고 있는 소리가 A, 에, 아. 그 다음에 E는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에힘 빠졌어. I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아이 대표 소리 E 이힘 빠졌어. 오 그럼 O는 얘기했지. O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O 대표 소리 오 O 아아힘 빠졌어. 오
더 힘없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유. 대표 소리. 우. 힘 빠졌어. 그래서 유는 유우 오는 오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천천히 가르쳐 줄 거야. 오늘은 오우 알았는데. 자, 근데 오우는 소리가 오오 아 언데 얘가 다 합쳐서 소리가 뭐였더라? 이거 다 합쳐서 응. 뻥 bone이었지. 그러면 여기에 오우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를 얘가 네 가지 소리를 다 내진 않겠지. 어떤 단어 속에 들어가면 소리가 하나로 정해지는데 여기서는 지금 B-O-N-E에서 오는 이네 가지 소리 중에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 오우가 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되고 있다? 보우. 그 다음에 N, 오우 착하다, 그치? N은 항상 무슨 소리를 내고 있다? 느. 느. 니은 소리. 니은 소리를 느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 여기까지 다 합치니까 세개 글자 합치니까 무슨 소리 내고 있어? bone 되지, bone. 자, 그리고 E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E는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원래는 E는 이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데 근데 어떤 단어 끝에 E가 오면 소리가 안 나. 아무 소리를 안 내. 대신에 얘가 무슨 짓을 하느냐? 얘가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있으면 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하겠지. 그래서 심심해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건너 건너집에 가서 얘가 건너집에는 안 가요. 안 가. 옆집에 가서 얘한테 얘 오지. 얘가 얘 보고 얘야 나 심심해 할일 없어 나랑 같이 놀자 이러면서 같이 놀라 그러면 서로 이름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얘한테 이름을 물어봐. 나 심심해 할 일이 없어 아무 소리를 안 낸대. 그래서 얘한테 가가지고 E가 이렇게 찾아가고 얘한테 이름 물어봐. 그럼 얘가 지 이름이 뭐라 그래? 자기 글자 이름이 뭐야? 오우지. 그치? 그래서 이 오우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 중에서 여기서 지금 무슨 소리를 내고 있다?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기 때문에 오우가 이네 가지 소리 중에 무슨 소리를 내고 있다? 오우 소리를 내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합쳐서 무슨 소리가 됐다? 봄. 됐습니까? 뭐 혹시 뜻은 안 아나? 뜻은 아직 모르겠어. 오늘 알게 될 거야. 배당이 되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그래서 얘 소리가 뭐다, 민성아? 그러면 한번 더? 봄. bone 하고 나서 이렇게 바꿀 거야. 그래서 한번더 소리 내라고 할 거야. 소리가 뭐였다고? bone 봄. 그럼 한번 써보자, 민성아. 스펠링을 불러주면 돼. b-o-n-e B O N n-e E 합쳐서 뭐다? bone bone. bone 자, 보고 민석이 파닉스가 어느 정도 거의 다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빨리 익히고 나면 빨리 C 레벨로 바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보자. 자,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낼것 같아? Rose. Rose. 그렇지, 얘 Rose야. 그러면 선생님이 또 숫자를 쓰겠지? 하나, 넷, 둘, 셋인데, 오, 얘 끝에 있네. 그렇지, E가 끝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아까 전에. 그렇지. 보자 그래. 그러면 자, R은 가지고 있는 소리가 뭐냐? 이제 선생님이 아까 B가 가지고 있는 소리, 그다음에 O가 가지고 있는 소리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 N이 갖고 있는 소리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E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도 다 가르쳤어. 이제 R이 가지고 있는 소리도 가르칠 거야. 자, R은 어떤 소리를 갖고 있냐? R은 혀가 이렇게 뒤로 혀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목구멍 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면서 내는 소리야. 자, R은 소리를 갖고 있는데 이 소리는 힘이 있어 없어? 소리 없어. 힘이 없지, 그치? 힘이 없어. 그래서 다른 소리를 만나면 얼른 없어져 버려. 그래서 real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아. real만. 자, 어쨌든 R이 가지고 있는 소리는 자, 그 다음에 O가 가지고 있는 소리가 뭐라고요? 오우. 오. 아. 오는 뭐? 오는 뭐? 오오 아어. 노래 부르듯이.
빠르게 오오아어 오우아어 오오아어 오오아어 중에서 뭐가 됐을까? 이 네 가지 소리 중에서 자 얘 봐 이 친구 보여 이거? 어 얘가 끝에 있으면 뭔 짓 한다 그랬더라 그 아무 소리 안 나고 있지 같이 건너가서 자기 그 이름 물어보고 그렇지 같이 놀자 그런다 그랬지 얘가 얘한테 가서 이름 물어봤어 그랬더니 얘가 지 이름 뭐라 그러겠어? 오 오우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소리 중에서 오우는 영에서는 오우 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여 가지 소리가 뭐가 됐다? 와우 라우가 된 거야 이 소리는 얼른 없어져 버렸어 라우 자 그 다음에 S는 소리 두 개 갖고 있대 S가 가지고 있는 소리 두 가지는 자 S는 소리를 두 가지 두 개 갖고 있는데 이 소리를 서로 다른 소리긴 하는데 소리 내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 양치할 때처럼 이 하는 거야 이 이 한 상상에서 이게 첫 번째 소리 그다음 두 번째 소리는 입 모양 똑같이 해서 해봐 무슨 말 우리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봐 가스 새는 소리 흉내 낸다 생각해봐 어 그 소리야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힘을 딱 줘봐 그래 그 소리야 그래서 S는 두 가지 소리 뭐? 오케이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소리 중에 이게 다 합쳐서 무슨 소리였더라? 로우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됐겠다? 그래서 다 합쳐서 R-O-S-E 다 합쳐서 내는 소리는 뭐다? 로우스 로우스 원어민 소리 한번 들어볼까? 자, 원어민은 로우스라고 발음하기도 해 근데 뭐 원래 발음은 로우스가 맞아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야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로우스 하고 즈 소리 사이에 뭐 어떤 소리 내는 것 같지? 로우스 로우스가 맞는 발음이야 자, 뜻은 뭐지 로우스 뜻은? 혹시 알아요? 장미 로우스 오늘 알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소리가 뭐였더라? 로우스 로우 여기 써놨잖아, 그 소리를 얘가 로우드 로우드 한번 써보자 스펠링 R O S 여기까지 소리 썼네, 그치? 얘가 얘고, 얘가 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가 O라는 소리를 하게 만들어준 E 그렇지, 소리 하나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 로우스 됐습니까? 응. 자, 다음 녀석 만나봅시다. 자, 이 친구는 어떤 소리를 낼 것 같아? 응? 한번 들어볼까 뭐라 그런지? 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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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내는다. 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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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하나씩 해보자. 자, 소리 개수는 하나, 넷, 하나, 셋인데 끝에 있네? 됐습니까? 미리 써놓을까? 소리 안 난다고 됐습니까? 자, P는 소리 하나 갖고 있어 자, P는 항상 어떤 소리 낼 것 같아요? P는 그렇지 P는 그 다음 O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가 뭐였더라? O 조금 더 빨리 해야지 기억에 오래 남을 거야 O O A O 오오아어 중에서 끝에 소리 하나 이 때문에 무슨 소리 내고 있다? 그 오우 이 글자의 이름이지 그치? 응. 얘 때문에 이 글자 이름 뭐해 이거? 오 자 이 글자 이름은 오 아니야 학생들이 착각하는 친구도 있어 이 글자 이름 오 아니야 이 글자의 이름은 오 아니고 오우야 오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과의 소리가 뭐 내고 있다? 포우 그 다음에 자 L이 가지고 있는 소리 처음 가르쳐줄 차례죠 자 L은 소리 하나 갖고 있는데 얘는 소리 갖고 있어 자 조심해야 될 거 소리 내는 방법은 혀가
밑에 있다가 윗니 밑으로 가서 메롱 하듯이 튀어나가야 돼. 으, 으, 으. 자, R 하고 정반대로 혀가 움직여야 돼. R은 혀 끝이 목구멍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R이 내는 소리는 뭐였다? 어, 근데 L은 반대로 혀가 여기에 가서 으, 으, 메롱메롱 하듯이 으 해야 돼. 으. 해보세요. 자, 무슨 말을 한다 생각하지 마라. 소리를 흉내낸다고 생각하면 돼. 으. 그렇지. 으. 그래서 L이 내는 소리 으. 그래서 다 합치니까 무슨 소리 됐다? 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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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자,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어는 사람들이 소리 내는 방법 자체가 우리랑 다른 게 많아. 그럼 그 방법대로 소리를 혀를 움직여주고 입 모양을 만들어 주면 돼.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소리가 뭐다? 포울.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뭐 다는 안 해줄 거야, 일부러.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에서 이제 아 그러면 민성이가 준비해야 될건 뭐냐?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거는 어떤 글 이런 걸딱 만났을 때 이거를 소리 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 읽을 수 있도록 클래스 카드로 연습하는. 두 번째 어떤 소리를 거꾸로 스펠링을 말하면서 뭐할수 있도록 쓸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공부 방법을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민성이가 내일 학원에 오면 어떻게 생긴 게이책 사이에 끼워져 있을 예정이냐면요. 선생님은 수업 도중에 바로바로 시험지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런 게 끼워져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이거 뭐 하라는 얘기일까 이거? 이걸 소리 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영어로 쓸수 있어야 되는 얘기겠지. 아, 뭘 연습해 온대요. 바꾸어낸 시험지, 따끈따끈한 시험지가 이제 나올 거야. 자, 이제 가서 하는 방법은 알지, 패드. 민성이 네 이름 놓고 어머니 전화번호 놓고 B에 5 찾아서 엉뚱한 거 하면 안 돼. 그러고 나서 다 하고 나면 여기다가 책을 놔둬. 아는 사이야? 아니요. 언니 예전에 본거 같아요. 너안 됐어. 그래. 공부도 왔냐? 시험 끝나자마자 그냥 아 어쩔 수 없다 그냥 내고 연습이네 나. 꿀밤을 처음 맞아 보셨다고요? 선생님 좀 자주.